아,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무슨 좋은 일 있습니까? 지금 부끄러운 많은 남자들이 지금 제대로 말을 못하고 있습니다. 자, 굉장히 바쁩니다. 예, 바로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6시에 마칠 예정이지만 약간 예정일 뿐이고요. 예, 약간 늦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이 늦지는 않을 겁니다. 이 백문제가요, 어떤 기준으로 만들어졌는가 하면은 우리 지난 10년간 기출문제들 있죠. 그 기출문제들의 그 퍼센트 비중, 그러니까 총론에 출제된 비중, 그다음에 경제론에 출제된 비중, 그 비중에 맞춰서 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계산문제도 대충 그런 정도, 그 비중이 그런 정도로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주제별로 되어 있어요. 각 파트별로. 1번은 부동산 개념이죠. 1번, 2번은 부동산 개념, 3번, 4번은 토지 분류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가장 비중이 출제 가능성이 높은 주제별로 그렇게 선별을 했습니다. 자, 1번을 보시면은 부동산 개념 하면은 제일 먼저 떠올라야 되는 게 법경기죠. 여기서 이제 소속을 묻는다고요. 이쪽에 소속이냐, 이쪽에 소속이냐, 이쪽에 소속이냐. 근데 내용이 여기가 제일 많죠. 이거는 그냥 단어 정도만 체크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협의의 부동산, 광의의 부동산 이렇게 나누는 것이 법적인 측면이고요. 이거는 협의의 부동산은 민법상 부동산으로서 토지 및 그 정착물 하고요. 이 정착물 내용이 더 많죠. 예, 독립 정착물과 종속 정착물 이렇게 해서 이 내용을 조금 더 채워야 됩니다. 예, 그다음에 광의의 부동산에서는 협의의 부동산에다가 준부동산을 더하면 되는 거죠. 예, 주로 이 소속을 묻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틀리면 안 돼요. 그래서 1번은 그 1번 지문에 준부동산은 부동산과 유사한 공시 방법을 갖춤으로써 넓은 의미의 부동산에 포함된다. 얘는이잖아요. 넓은 의미의 부동산에 포함되죠. 그다음에 경제적 측면에서 토지는 이런 경제적 측면이죠. 여기서는 부동산도 하나의 상품으로 다루죠. 그런데 그 상품은 상품인데 생산재로서도 사용되기도 하고 소비재로서 사용되기도 하죠. 근데 토지는 생산재 성격이 강하고요. 주택은 소비재 성격이 강하죠. 네, 옳은 표현이고요. 그다음에 기술적 측면에서 부동산을 유형 관점에서 보면 토지의 지세, 지질, 지반 등이 연구 대상으로 된다. 네, 옳은 표현이죠. 기술적인 측면을 말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법적 측면에서 부동산은 협의와 광의로 나눌 수 있고요. 그다음에 5번이 틀렸나요? 광의 부동산이란 토지 및 그 정도 협의의 부동산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5번이 틀렸고요. 그다음에 2번은 정착물에 대해서 더 얘기를 하고 있죠. 정착물은 토지에 붙어 있는 거죠. 근데 붙어는 있는데 독립 정착물 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독립되어 있다는 것이 아니죠. 물리적으로는 부착되어 있지만 법적 경제적 측면에서 계속 독립적으로 이제 이용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1번에 정착물은 이제 계속 부착되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다음에 2번에 독립 정착물은 물리적으로는 토지에 정착되어 있으나 법적이나 경제적으로는 토지와 분리되어 공시되거나 거래될 수 있는 거 맞는 말이죠. 그다음에 3번에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이나 그 집단은 토지의 일부로 취급되는 정착물이다. 이게 틀렸죠. 예, 독립물의 대표적인 것은 건물이지만 건물 말고도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하는 것은 이건 독립물로 취급이 되죠. 다만 이거는 등기부는 없죠. 등기부는 없기 때문에 그 임목법상 임목 등기한 것 있죠. 임목법상 임목 등기한 것은 따로 등기부가 있기 때문에 저당 설정이 가능하지만 요거는 안 돼요. 그래서 4번에 나오고 있죠. 임목에 관한 법률상 임목은 저당권 설정이 가능하나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은 저당권 설정이 가능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정답 3번이 틀렸고요. 다음에 5번은 본체에 딸린 창고는 종물이라 할 수 있으므로 부동산도 주물과 종물로 구분할 수가 있죠. 부동산도 가능하죠. 동산만 되는 게 아니죠. 동산에 그 배와 노, 뭐 시계와 시계줄 이런 주물 종물이 있지만 부동산에도 본체와 창고 이런 것들은 주물, 종물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 법경기 내용을 체크를 해두시면 여기서는 소속만 제대로 파악을 하면 별로 어렵지 않고요. 그다음에 3번은
부동산 분류죠. 자, 여기서는 이제 필지 획지라든가 후보지 이행지, 나지 건부지 뭐 이런 구별들을 좀 해야 되죠. 1번의 후보지는 대분류상 전환 중인 토지죠. 그래서 용도적 지역이 상호간에 전환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거나 고 조심해야 되죠. 용도적 지역 내에서 이렇게 하는 거하고 구별을 해야 되죠. 또는 세분된 용도적 지역 내에서 이러면은 이행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1번은 맞는 표현이고요. 다음에 2번의 나지란 지상에 아무것도 없는 거죠. 건물 기타 정착물이 없고 지상권 등 토지의 사용 수익을 제한하는 사법상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깨끗한 상태의 토지인데 이거는 이제 일본에서는 갱지라고 하고 일본에서는 갱지 말고 저지라고 해서 사법상의 제한도 있는 거는 저지 이렇게 구분하는 거죠. 요 2번 표현은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다음에 3번 택지란 주상공 다 나와야 되죠. 공업지 건물 부지로 이용되고 있거나 이용될 것이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으로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토지를 말한다. 맞고요. 다음에 4번은 획지는 하나의 지분을 가진 토지로서 등기한 단위를 말한다. 등기한 단위는 필지를 말하는 것이죠. 다음에 5번은 법지는 소유권은 인정되지만 이용실익이 없거나 적은 토지를 말해요. 그러니까 없다 할 수도 있고요. 뭐 적다 할 수도 있고요. 보통 이 경사면의 토지는 적용 정도는 할 수 있죠. 적용 정도로 해서 그렇게 적다라고도 할 수는 있습니다. 다음에 그래서 정답 4번이었고요. 다음에 4번은 토지 분류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억에 부지는 일정한 용도로 제공되고 있는 바닥 토지를 말하며 하천 도로 등의 바닥 토지에 사용되는 포괄적 용어이다. 맞죠? 이거는 건물이 올라가는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고 건물이 올라가지 않는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는 포괄적 용어고요. 자, 기억이 옳은 것이니까 기억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지금 1번, 2번 중에 정답이 있는데 니은은 자동으로 들어가 있죠. 그러면 디귿 니을에서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디귿을 보시면은 공한지는 필지 중 건축물을 제외하고 남은 부분의 토지를 말한다. 이게 틀렸죠. 공지를 말하는 것이죠. 디귿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자동으로 2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미음은 뭐가 틀린 거예요? 건부지 가격은 건부 감가가 발생하는 경우 나지 가격보다 낮게 평가돼야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고요. 그 빈지를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빈지는 바닷가잖아요. 리을에 해안선으로부터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역까지 사이를 지칭한다. 이거는 등록이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빈지는 그 등록이 안 돼 있는 거죠. 그렇지만 활용 실익이 있는 땅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다음에 이제 5번, 6번 자 뒤쪽에 5번, 6번, 7번 이런 것들은 부동산 특성의 파생 현상인데 자 이게 5번은 기억에 부동산 시장이 지역적 시장으로 되므로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 상이한 규제와 통제를 받는다. 맞나요? 자 어떤 것과 관련되는 거예요? 이거는 부동산과 관련되죠. 그래서 옳은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니은은요. 집약적 이용을 촉진시킨다. 이거는 부중성과 관련되죠. 부중성과 관련되고요. 그 다음에 디귿은 부동산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환경 조건의 변화가 부동산의 가격에 영향을 주는 외부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 이거는 부동성도 되고 인접성도 되죠. 그 다음에 주어진 부지에 적합한 용도를 찾는 적지론에 근거된다. 적지론은 뭐하고 똑같다 그랬어요? 용도 다양성 관련되죠. 최유 효용과 같다 그랬잖아요. 적절원이. 그리고 용도 다양성이고요. 다음에 미음은요. 이용 주체의 목적에 따라 인위적으로 분할 또는 합병, 병합 분할 가능성이죠. 혹시 이 문제 미리 보셨나요? 지금 보시는 거요? 답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시나요? 지금 문제를 급하게 풀다 보면은 질문을 까먹어요. 질문을 까먹어서 다 특성은 특성이에요. 다 특성은 특성인데 자연적 특성이라고 돼 있죠. 그럼 자연적 특성만 찾아야 되는데 다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렇지 그렇지 하다 보면은 답이 없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문제를 읽다가 그 지문을 읽으면서 번쩍 문제를 까먹어버려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연적 특성 이걸 이제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이 자연적 특성이고 디귿 리얼미엄은 이제 인문적 특성이죠. 다음에 6번은 부동산의 특성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부동산은 부동성으로 인하여 외부 환경 조건의 변화가 부동산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게 한다. 맞죠? 다음에 2번 특정 토지의 위치성은 해당 토지에 대한 개인이나 집단의 상호 선택과 선호의 결과로 나타난다. 그렇죠? 그 어떤 위치가 좋은 위치다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그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부동성으로 인해 부동산 감정 평가 시 경제적 감가가 적용되지 않는다. 적용된다죠. 이게 틀렸고요. 대신 이제 물리적 감가는 적용되지 않는데 그거는 이유가 영속성 때문이죠. 영속성 때문에 뭐는 적용되지 않고요. 물리적 감가는 적용되지 않고요. 그러니까 그냥 아무런 언급이 없이 감가상각이 적용되지 않는다. 감가상각이 안 된다. 이러면은 이건 물리적 감가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부동성에 의해서 무엇은 적용될 수 있다? 경제적 감가. 항상 요거는 붙여줍니다. 경제적 감가는 항상 이렇게 붙여주니까 관계가 없어요. 근데 특별한 언급이 없이 그냥 감가상각하면은 그거는 물리적 감가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렇게 달리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속성으로 인해서 감가상각이 적용되지 않는다. 부동성으로 인해서 경제적 감가 적용된다. 다음에 4번은 건물은 토지에 비하여는 동질적이나 다른 많은 재화에 비하여는 이질적이다. 즉 건물에도 개별성이 적용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토지하고 건물하고 비교할 때는 얘가 개별성을 갖고 있고요. 얘가 동질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비교를 합니다. 얘하고 비교할 때는. 근데 건물이 수많은 다른 재화가 많잖아요. 이 건물과 비교했을 때 다른 수많은 재화. 기타 재화가 많죠. 그래서 이 건물이 얘하고만 비교하는 게 아니잖아요. 건물이 많은 기타 재화하고도 비교할 수 있잖아요. 이럴 때는 얘가 뭐가 되는 거고요. 얘가 개별성을 갖는 거고요. 얘가 동질성을 갖는 거죠. 그래서 이 개별성이라는 것을 꼭 다른 그 토지에만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건물에도 개별성이 적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토지 영속성으로 인하여 토지는 다른 재화에 비하여 가치 보존력이 우수하다. 그렇죠. 그런 편이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게 문제를 지금 막 받으셨나요? 그러면 이제 풀어볼 시간이 별로 많지는 않았겠네요. 혹시 뭐 몇 개 풀어는 보셨습니까? 그래 조금이라도. 몇 번 정도까지 풀 여유가 있었습니까? 10번 정도는 풀었습니까? 7번은 정답이 뭔가요? 7번은 정답이 3번이죠. 요거는 그 1번은 당연히 이제 부동성으로 인해서 이동시킬 수 없는 거고요. 그 2번은 부증성 요거 좀 조심하시라 그랬어요. 부증성이라는 것이 이게 최유효 이용과도 관련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최유효 이용을 먼저 써놓고 본다면은 얘는 가장 자주 언급되는 게 어디서 언급되는데 용도 다양성에서 언급이 되죠. 근데 요 최유효 이용 관련되는 게 부중성도 관련이 될 수 있는 게 최유효 이용 개념 속에 숨어 있는 게 이제 효율적 이용이라는 게 숨어 있죠. 효율적으로 이용을 해야 돼요. 그 이유는 토지 자원이라는 것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죠. 토지 자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희소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해야 된다. 그래서 둘 다 관계가 돼요. 용도 다양성, 부중성 다 관계되고요. 다음에 토지 용도적 공급이 가능하므로 이거는 용도 전환을 통해서 가능하죠. 어느 지역의 토지 수요가 급증하는 경우 신속하게 공급량을 증가시킬 수는 없죠. 일반 재화에 비해서는 굉장히 비탄력적이지 않습니까? 공급이. 그래서 한번 틀렸고요. 그다음에 4번에서는 영속성으로 인해 토지에는 재생산 이론의 적용이 곤란하다. 재생산이라는 단어 자체가 뭐예요? 재생산이라는 것은 다시 생산한다는 거죠. 다시 생산하는 이유가 뭐예요? 다시 생산한다는 게 이미 기존의 물건이 달아 없어졌기 때문에 다시 생산하는 거죠. 그러려면은 기존의 것이 없어져야 다시 생산할 텐데 토지는 없어지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재생산이라는 말을 쓸 수가 없죠. 영속성 때문에 재생산이라는 말 자체를 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골 손님의 그게 영속성이 재생산 이론 적용 곤란하다. 또
개별성에는 일물일가 법칙이 적용 곤란하다. 이렇게. 다음에 5번에 인접성으로 인해 토지의 협동적 이용이 필요하게 된다. 그 인접성으로 인해서 옆에 붙어 있으니까 협동적 이용 필요하게 하죠. 그래서 상민관계 이런 것들이 다 인접성과 관련되는 거죠. 민법상 상민관계가. 다음에 8번은 원래는 좀 중요하다 그랬죠. 8번은 공간성에 대해서는 좀 더 주의를 하시라 그랬어요. 부동산학의 관점에서 토지 소유권의 공간적 범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국가가 사유지 지하의 일부를 사용하기 위해 구분지상권을 설정할 수 있다. 가능한가요? 구분지상권, 그 지상권이란 단어에 필이 꽂혀서 이거 틀렸다고 하면 안 되죠. 구분지상권은 토지의 상하에 대하여 다 가능합니다. 이 지하에도 구분지상권 설정할 수 있고 공중공간, 지상, 공중공간에도 구분지상권을 설정할 수 있죠. 그다음에 공중권이란 토지 소유자가 공중공간을 타인의 방해 없이 일정한 고도까지 포괄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맞죠? 그다음에 공간으로서의 토지는 지표뿐만 아니라 지하와 공중을 포함하는 입체 공간을 의미한다. 맞죠? 이게 복합 개념에 따라서 입체적으로 봐서 위아래 모두를 포함하고요. 다만 이게 이제 무한정 공중공간이나 지하공간 무한정 연장되는 것은 아니죠. 이 부동산학 관점에서는 법, 경, 기 이 복합 개념으로 보기 때문에 일정한 범위까지만 인정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하권이란 토지 소유자가 지하공간에서 어떤 이익을 얻거나 지하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보통은 지하권 하면 이제 그 공중권도 그렇고 지하권도 그렇고 공적과 사적의 영역으로 나눌 수 있죠. 공적 공중권, 사적 공중권 하면은 개인의 권리가 미치는 영역과 미치지 않는 영역이죠. 그래서 지하권도 마찬가지 개인의 권리가 미치는 범위와 그렇지 않는 범위 이렇게 나눌 수가 있죠.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제 한계심도 이내라면은 사적 지하권의 영역에 포함된다고 볼 수도 있고요. 또 지하수 같은 것들은 인정이 되죠. 근데 우리나라의 경우 지하 매장 광물은 공적 지하권의 영역에 속한다. 그래서 토지 소유자의 권리가 미치지 않는다고 하죠. 사적 지하권 하면은 이게 뭐 일조권이라든가 조망권 이런 것들을 인정해 주는 추세고요. 우리나라 시행하고 있지는 않지만 시행한다면은 TDR도 사적 공중권 영역에 들어오고요. 용적률 인센티브도 지금 시행하고 있죠. 지금 시행하고 있는 용적률 인센티브 이런 것들도 사적 공중권 영역에 들어온다 볼 수 있고요. 이거는 항공기가 통행한다거나 전파가 발작한다거나 이런 내용들이 여기 공적 공중권에 들어온다. 그 다음에 지표권과 관련해서는 건축을 한다거나 경작을 한다거나 또 지표수를 이용하는 거죠. 지표수 이용과 관련해서 이거는 뭐 유역주의와 선용주의가 있다. 뭐 이런 내용들. 그리고 민법 212조에 토지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미치는 범위 내 상하에 미친다 해서 정당한 이익은 추상적으로 정해놓고 있고요. 구체적으로 정해놓은 바가 없기 때문에 그 법적 분쟁이 발생할 때에는 최종적으로는 누가 결정할 수도 있어요. 법원이 결정할 수도 있어요. 그 정당한 이익의 범위에 대해서. 그리고 입체적으로 상하에 미친다라고 정해놓고 있고요.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까지만 미치는 것이지 정당한 이익 범위 밖에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공간성에 대해서는 조금 더 파악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게 이제 지금까지 8번까지가 이제 총론에 해당하는 거예요. 요 정도의 출제 비중으로 출제됐다는 겁니다. 다음에 이제 9번부터는 경제론이죠. 경제론. 8번에 지금 5번을 안 했죠. 지금 마음이 바쁘다 보니까 정답도 안 하고 말이 자꾸 빨라져요. 급해 보여요. 제가 원래 말이 이렇게 빠르지가 않죠. 굉장히 천천히 하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이 강도가 엄청 셉니다. 이게 특강할 때는 마지막 특강할 때는 하루 종일 계속 못하던 것처럼 계속 얘기를 해야 되니까 굉장히 바쁩니다. 5번이 정답인가요? 그 부동산의 가치는 공간에서 창출되는 기대이익의 현재 가치라고 할 때 이는 부동산의 경제적 측면만 파악한 것이다. 이거는 그렇지는 않죠. 복합 개념에 따라서 법적인 측면과 기술적인 측면 다 판단을 해야 되죠. 왜냐하면은 자 상업 지역의 토지 가치가 높고 주거 지역이나 다른 지역은 토지 가치가 낮은 이유는
그 위아래로 이용할 수 있는 범위가 다르죠. 위아래로 이용할 수 있는 그 용적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 경제적 가치도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것을 따진데 법적인 측면을 전혀 안 따질 수가 없는 거죠. 그 다른 측면도 당연히 따져봐야 그것을 판단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5번 틀린 거고요. 다음에 이제 9번의 경우에는 부동산 개념이죠. 그렇죠? 수요 개념이죠. 부동산 수요 공급 개념. 자, 여기서는 수요 공급 개념에서는 유량 저량 구별하는 게 이제 일단 가장 중요하고요. 이 개념에서는 유량은 일정 기간을 전제로 하고 저량은 일정 시점을 전제로 하잖아요. 이게 2년에 한 번꼴로 축제가 돼요. 그러니까 2년에 한 번꼴이니까 굉장히 자주 축제되는 편입니다. 달랑 하나의 주제로서. 요거는 일정 기간을 전제하는데 요거는 뭐 플로우 개념이다. 요건 뭐 스톡 개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대표적인 게 유량의 대표적인 게 소득이거든요. 소득과 관련되는 것들은 전부 다 유량 개념이라 그런다 그랬죠. 그래서 가유순전 우리 계산할 때 가능총소득, 유협총소득, 순영업소득, 세전임금수지, 세후임금 전부 다 이 유량 개념입니다. 그 외에도 부채 서비스에 그게 빼기 들어가는 것도 전부 다 뭐예요? 유량 개념이에요. 아무튼 자, 이 전부 다 유량 개념이고 그 외에 우리 부동산에서 좀 체크를 해야 되는 거는 신규주택 공급량이에요. 물론 이게 이제 수요 공급 개념을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수요 공급 개념. 신규주택 공급량은 유량으로 측정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저량의 대표적인 게 자산 같은 거거든요. 자산. 자산 같은 건데 자산을 계산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그런 변수들은 전부 다 저량이죠. 자산 계산할 때는 부채와 자본을 더해서 자산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부채도 저량 개념, 그리고 자본도 저량 개념. 그리고 뭐 순자산이니 앞에 다른 말이 붙어도 마찬가지죠. 순자산이다 무슨 이런 개념들. 그 외에 이제 우리 부동산 쪽에서는 기존 주택 재고량이죠. 기존 주택 재고량 요걸 뭘로 측정하고요? 저량으로 측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원칙적으로는 유량으로 측정하고요. 예외적으로는 저량으로 측정한다 그러죠. 그럴 때 저량 공급할 때 요걸 얘기한단 말이에요. 기존 주택 재고량 이렇게. 또는 존재하는 양이라고 그랬죠. 일정 시점이잖아요. 일정 시점에 어떤 양, 존재하는 양이 저량이 되는 거예요. 저량 공급이 되는 겁니다. 이게 저량 공급이에요. 저량 공급. 자, 이렇게 하고 그 외에 뭐 소득과 관련된 뭐 임대료 수입도 이거 월 또는 연으로 하잖아요. 그리고 지대도 마찬가지죠. 지대는 토지에 부과되는 임대료 이렇게 지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관련 개념들은 전부 다 유량 개념입니다. 그렇게 해서 구별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9번에 보시면은 기억 니은 디귿 니을 미음 중에서 지대는 임대료죠. 임대료. 토지에 지불되는 임대료. 그러니까 유량이죠. 부채 잔금은 재고 개념이죠. 잔액 개념이잖아요. 잔액. 잔액 개념은 전부 다 저량 개념입니다. 그리고 재고량 이것도 같은 잔액 개념이 저거래 저량이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관리자의 월급이 월자가 붙어 있잖아요. 이게. 이거는 뭐 알려주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가치, 가격 이것도 저량 개념이죠. 그래서 이 가치, 가격 이렇게 나오면 이게 이제 우리 감정평가에서 기준 시점을 명확히 하잖아요. 언제적 가격이다 이렇게. 그 명확히 하는 이유가 가격 또는 가치 개념이 저량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언제적 가격인지를 반드시 밝혀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가치 그 형성 요인이 끊임없이 변하는 변동의 원칙도 관련이 있죠. 그렇게 함께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정답은 니은, 디귿, 미음이 되는 거죠. 4번이 되나요? 다음에 10번에 부동산 수요와 공급의 변화 요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이것은 이제 수요량 변화, 수요 변화 이겁니다. 수요량 변화, 수요 변화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죠. 수요량 변화는 오직 그 재화의 가격 하나밖에 없다 그랬죠. 그래서 1번에 수요 곡선의 이동으로 인해 수요량이 변하는 경우에는 이거를 수요의 변화고요. 그다음에 2번에 아파트 시장에서 빌라 가격 변화는 아파트 수요 곡선을 이동시킨다. 맞죠? 아파트 시장에서 빌라 가격 변화는 수요 변화죠. 그 재화 가격 변화가 아니죠. 그다음에 3번에 다른 모든 조건을 일정할 때 어떤 재화의 가격이 오르면 그 재화의 수요량은 감소한다. 그 재화잖아요. 당의 재화. 그거는 요거는 지금 4번, 3번 지문은 수요 법칙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수요 법칙에서는 그 재화 가격과 이 수요량과의 관계는 항상 반비례 관계 있죠. 그 다음에
4번의 가격 변화에 따른 공급량 변화는 공급 곡선 자체를 이동시킨다. 여기에 틀렸죠. 예, 이것도 마찬가지 수요량 변화에서처럼 공급량 변화는 그 재화의 가격 변화입니다. 그다음에 장래에 가격이 하락할 것이 예상되어 공급이 증가한다면 이는 공급 곡선을 이동시킨다. 어떻게 이동시킬까요? 하락할 것이 예상되면은 공급 증가죠. 공급 증가. 예, 또 어떤 사람이 또 질문했어요. 예. 가격 하락이 예상될 때 공급이 증가한다는 게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 가격 하락이 예상되면 건설사는 건물 안 지을 거 아니냐. 그잖아요. 안 지으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근데 분명히 수업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공급이라고 하는 것은 갖고 있는 상품을 시장에 내놔야 그게 공급이에요. 지금 만들고 있는 상태는 공급이 아니에요. 지금 짓고 있는 상태는 공급이 아니고 이미 다 지어놓은 거 또는 갖고 있는 거 그거를 시장에 내놓는 게 공급이란 말이에요. 근데 앞으로 가격이 하락할 것이 예상되면 어떡해요? 지금 갖고 있는 거는 빨리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대신 짓고 있는 거는 어떻게 하겠어요? 중단시키거나 줄이겠죠. 그러니까 지금 그거는 미래 공급과 관련되는 거예요. 지금 짓고 있는 거는 미래 공급과 관련돼서 그 짓고 있는 거는 중단하거나 줄이거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미래 공급은 줄어드는 거죠. 뭔지 아시죠? 그래서 항상 공급이 가격 하락이 예상될 때는 당연히 지금 갖고 있는 거를 생각을 기준으로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공급이 증가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고요. 다음에 그래서 정답 4번이고요. 그다음에 11번의 경우에는 부동산 수요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에 수요란 구매력을 갖춘 유효 수요를 말하며 잠재 수요는 포함하지 않는다. 맞나요? 지금 여기 지금 수요 개념에서 유량 저량 다음으로 체크할 내용이 유효 수요냐 잠재 수요냐 요 개별 개념 구별이에요. 유효 수요는 구매 의사와 지불 능력이 모두 있는 거죠. 근데 잠재 수요는 의사는 있으나 능력이 없는 거죠. 우리는 돈 없으면 소용없다 그랬죠. 시장에 돈 들고 와야 된다 그랬어요. 잠재 수요만 측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1번 맞고요. 다음에 2번에 아파트 대체재 수요 증가요. 자, 아파트 대체재 가격이 아니고 수요 증가죠. 수요. 여기가 이거는 대체재 수요 증가는 아파트 수요를 감소시키죠. 이건 반대죠. 이게 아파트 수요를 감소시킵니다. 아파트 수요를 감소. 이게 이제 가격이라야 이제 같은 방향으로 보는 거죠. 다음에 시장 수요 곡선은 개별 수요 곡선의 수평적 합으로 나타낼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시장 고맙습니다. 오늘 뭔 행사를 하나 여기? 작년에도 이맘때쯤인가 11월 달인가 행사를 했는데 수업을 하는데 그 차를 가져왔나? 하여튼 이 주말인가 하여튼 뭐 했는데 그 주차를 못해서 주차를 오늘도 지금 주차를 못해가지고요 아무데나 세워놓고 왔어요. 그냥 끌고 가면 끌고 가는 거고 아니 차가 왜 그렇게 많아요? 그죠? 행사 있죠? 어째 그래서 아니 주차할 데가 전혀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아무데 세워놓고 가버려서 그냥 괜찮습니까? 못 끌고 가게 이렇게 이상하게 해놓을 걸 그러면은 차가 끌고 가더라도 차가 와서 끌고 가야 되니까 아 이거 끌고 가면 어떡하지? 예? 아 그래 이게 외제차를 안 끌고 가는 거 아니에요? 외제차도 안 끌고 가고 예. 아 그래요? 아, 그러면 뭐 별로 걱정 안 하고 있습니다. 예, 아무튼 하여간 오늘 지금 이따 좀 쉬는 시간에 나가봐야겠어요. 자, 아파트 수요 그렇고요. 그다음에 시장 수요 곡선은 개별 수요 곡선의 수평적 합으로 나타낼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시장 수요 곡선이 개별 수요 곡선보다 더 완만하죠. 이거는 이제 공급 곡선도 마찬가지죠. 예, 공급 곡선도 시장 공급 곡선이 더 완만하게 됩니다. 예, 그다음에 아파트의 대체재 가격 상승이죠. 이번에는 여기가 이제 아파트 대체재 수요가 아니고 대체재 가격이잖아요.
예, 가격이 올라가죠. 이러면은 아파트 수요는 예, 증가하죠. 자, 요렇게. 그러니까 예, 요 대체재 보완재에서는 예, 어느 하나를 확실하게 해 두면은요. 예, 보완재는 이제 반대로 생각하면 되고요. 예, 요거 말고 이제 수요 변화에서는 소득 변화에서 조심하시면 되죠. 소득 변화에서 정상재의 경우에는 같은 변화 방향, 열등재의 경우에는 반대 방향. 자, 요를 요것만 주의를 하신다면은 별로 어려울 거는 없습니다. 뒤에 이제 균형의 이동에서 다 연결이 되니까요. 그다음에 5번에 어떤 지역의 부동산 수요가 증가하여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 이는 수요 곡선상의 점의 이동 결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게 좀 어렵죠? 이게 뭔 소리예요? 어떤 지역의 부동산 수요가 증가하여 가격이 상승하잖아요. 이때는 지금 가격이 수요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에 의해서 수요량이 영향받잖아요. 가격이 변할 때는 수요량이 영향, 수요량 변화로 해서 그때는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가격이 변해서 수량이 변할 때는 이 점의 변화로 이렇게 나타난단 말이에요. 근데 수요 증가로 할 때는 그때는 수요가 이렇게 증가해서 오히려 가격을 끌어올리는 거죠. 예, 이러면 일단은 요 순간적으로는 초과 수요가 발생하거든요. 기존에 수요하고자 하는 양과 공급하고자 하는 양이 같다가 수요하고자 하는 양이 이렇게 늘어나면은 공급하고자 하는 양은 그대로 있는데 수요하고자 하는 양이 늘어나면 이만큼의 초과 수요 때문에 가격을 끌어올리는 거거든요. 예, 이런 것은 점의 이동의 변화가 아니라 선의 이동의 변화다. 이렇게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5번이 틀렸습니다. 다음에 12번.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보시면 이 가격과 수요 공급이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 거죠. 그러니까 더 정확하게 이해하자면은 가격에 의해서 수요량 변화가 나타나는 거고요. 수요 변화에 의해서 가격이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다음에 12번은 부동산의 가격과 수요량과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가격 효과는 소득 효과와 대체 효과로 나타낼 수 있다. 맞나요? 자, 이거는 수요 법칙을 더 세분해서 살펴보는 거죠. 예, 여기 가격 효과는 예, 이렇게 수요량 변화죠. 이게 가격 효과죠. 여기서 이만큼 변하는 것이. 예, 이 가격 효과를 뭐와 뭐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다. 일부는 소득 효과, 일부는 대체 효과. 그렇게 나타낼 수 있죠. 소득 효과의 키워드는 뭐라 그랬어요? 소득 효과의 키워드는 실질 소득 변화 효과다. 이렇게요. 그다음에 대체 효과의 키워드는 상대 가격 변화 효과예요. 상대적으로 가격이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소득 효과 일부 있고요. 이 중에 또 대체 효과가 일부 있다 그랬죠. 자, 예를 들어 또 사과 말씀을 드리자면 사과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량이 더 늘어나는데 사과 예산을 잡아 놓은 사람 입장에서 사과 가격이 하락하면은 더 싼 가격 더 적은 지출로도 똑같은 양을 살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소득이 일부가 남는다 그랬죠. 그게 바로 뭐예요? 실질 소득이 변하는 효과예요. 실질 소득이 늘어나요. 그래서 일부 늘어난 효과가 있을 것이고 또 사과를 먹지 않던 사람 입장에서도 사과 가격이 하락하면은 상대적으로 다른 재화 가격이 올라가요. 이 대체 효과에서 조심해야 되는 게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이 대체재 가격 변하는 거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여기서는 그 재화 가격이 변한 거예요. 대체재 가격이 변한 거예요. 대체재 가격이 변한 거예요. 여기서는 그 재화 가격이 변한 거죠. 대체재 가격은 변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그 재화 가격이 변한 거예요. 맞죠? 그 재화 가격이 변했지만 상대적으로 다른 재화 가격은 이제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재화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다른 재화 가격이 올라가게 돼서 그거를 덜 먹고 이쪽으로 온다는 거죠. 이쪽 재화 수요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키워드가 상대 가격 변화 효과, 상대적으로 이런 말이 나오는 거고요. 여기는 실질 소득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그게 어디로 연결되나요? 2번 지문은 뭐를 말하는 거예요? 2번 한 상품의 가격이 상승했다는 것은 대체 상품 가격의 상대적인 하락을 의미하며 이때 대체 상품의 수요가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난다. 이거는 무슨 효과? 대체 효과를 말하는 거고요. 다음에 3번은 당해 주택의 가격 상승에 따른 실질 소득 감소는 수요량을 감소시키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거는 소득 효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4번 지문에 보시면 대체 효과란 하면서 실질 소득 변화 이런 말이 나왔죠. 이건 벌써 틀린 거라고요. 짝이 안 맞는, 용어에 짝이 안 맞다고요. 실질 소득 이런 말이 나온다면 어디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소득효과에서 나와야 되고, 대체효과 하면은 상대가격 또는 상대적으로 가격이 이렇게 나와야 된다고요. 상대적으로 가격이.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걸 어느 정도 이게 학습이 돼 있다면은 바로 키워드로 바로바로 찾아가 버리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답을 찍고 넘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4번 틀렸고요. 다음에 5번에 가격 보조로서 임대료 보조에 따른 수요량 증가는, 자, 이 가격 보조 있죠. 임대료 보조해서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임대료 보조는, 이거는 가격 보조라고 했었는데요. 기억나시나요? 이 가격 보조 말고 현물 보조도 있고 현금 보조도 있죠. 예, 현물 보조가 이제 쿠폰 주는 거예요. 보통 이제 쿠폰을 많이 주거든요. 예, 근데 이제 가격 보조를 전제로 한 거예요.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근데 이게 깎아주는 프로그램이란 말이에요. 예, 가격을 깎아주는 거. 그러니까 가격을 깎아주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이렇게 소득 효과와 대체 효과의 합으로 예, 나타날 수가 있어요. 이 임대료 보조가. 예, 이렇게 이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소득 효과, 대체 효과. 그래서 옳은 표현이고요. 다음에 13번은 균형 가격의 이동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자, 균형의 이동이죠. 균형의 이동은 지금 뭐하고 연결이 돼요? 아까 수요 변화, 이 소득 변화라든가 대체재 가격 변화, 보완재 가격 변화 이런, 또는 공급 변화에서 생산 요소 가격 변화 또는 생산 기술 수준 변화 이런 것들이죠. 근데 균형의 이동에서는 어느 하나만 변할 때 또는 둘 모두 변할 때 이런 거죠. 수요만 증가하거나 또는 수요만 감소하거나 공급만 증가하거나 공급만 감소하거나 이런 경우는 이 단어 따라 뭘 가면 되고요. 균형량은 이 단어 따라 가면 되잖아요. 균형 가격은 뭐 물량이 모자라느냐 남느냐 이렇게 봐도 되죠. 수요가 증가하면 모자라니까 가격 올라가고요. 수요가 감소하면 남으니까 가격 하락하고 이렇게 가면 되잖아요. 근데 이제 둘 모두 이동할 때는 수요가 증가하거나 증가하면서 공급이 증가하거나, 자, 이런 경우죠. 또 수요가 증가할 때 공급이 감소할 수도 있고요. 자, 이렇게 수요가 감소할 때는 공급이 증가할 수도 있고 수요가 감소할 때 공급이 감소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럴 때는 단어가 이제 같은 경우에는 이 둘 다 양이 증가하니까 증가하지만 나머지는 알 수 없다가 되는 거예요, 여기가. 여기서는 뭐를 알 수 없고요. 예, 양을 알 수가 없죠. 이게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어요. 예, 근데 뭐는 알 수 있고요. 균형 가격은 반드시, 균형 가격은 반드시 상승하죠. 예, 균형 가격 상승. 예, 수요가 증가하면서 공급 물량이 줄어드니까. 이때도 뭐는 알 수 없고요. 양은 알 수 없어요. 이거이기 때문에 하나는 증가하는 감소, 이거는 하락하게 되는 거죠. 밑으로. 예, 이때는 둘 다 감소니까 당연히 예, 이거는 감소, 이거는 알 수 있지만 이쪽을 알 수 없죠. 이번에는 이걸 알 수 없어요. 근데 이제 어느 한쪽이 더 크다는 걸 알려주면은 알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13번의 1번 지문은 예, 수요가 증가하는 크기보다 공급이 감소하는 크기가 더 크면 했죠. 그러면 수요 증가 공급 감소인데 수요가 증가하는 크기보다 공급이 감소하는 크기가 더 크다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럴 때는 이거를 지우고 이것만 보면 되는 거죠. 큰 쪽만, 뭐가 더 크다 하면 큰 쪽만 보라고요. 그러면 가격은 당연히 상승하면서 균형량이 감소죠, 감소. 이쪽만 읽으면 되니까 알 수 없던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공급 감소만 보란 말이에요. 공급 감소. 그죠? 그래서 균형 가격은 상승한다 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틀린 거고요. 그다음에 어떤 지역의 유입 인구가 증가하면, 요거는 수요 증가만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은 균형 가격이 하락이 아니라 상승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수요가 증가하는 크기와 공급이 증가하는 크기가 동일하면, 자, 동일하면 이게 얘가 같으면이죠. 같으면은 알 수 없다가 아니라 변화가 없다죠. 예, 저희가 변화가 없다요. 그래서 균형 가격은 변화가 없다 했는데 변화를 알 수 없다 했으니까 틀린 거고요. 다음에 4번엔 수요가 감소하고 공급이 증가하면, 자, 수요가 감소하고 공급이 증가하면은 여기죠. 요거. 그러면은 뭐는 알 수 없어요. 양은 알 수 없고 가격은 하락하고 그래서 4번이 옳은 거죠. 그다음에 부동산의 보완재 가격 상승이에요. 보완재 가격 상승이니까 방향이
반대죠. 수요 감소요. 보완 가격이 올라가니까 수요 감소. 수요 감소면은 균형 가격은 하락하는 거죠. 그래서 4번이 정답이고 틀렸습니다. 다음에 14번의 경우에는 계산 문제인데요. 이 계산 문제를 볼 때는 이제 가장 먼저 봐야 되는 게 그 질문에 그 물음표 앞에 뭐를 묻는지를 봐야 돼요. 뭐를 묻고 있어요? 가격 차이를 묻고 있죠. 그 소리는 계산을 몇 번 해야 된다는 얘기요. 계산을 두 번 해야 된다는 얘기요. 가격 차이를 묻고 있으니까 원래 가격과 새로운 가격 이 두 번을 계산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뭐 별로 어려운 부분은 아니죠. 그래서 지금 원래 QD1이 있었고요. QS가 있고요. 근데 식이 선호 변화로 QD2로 바뀌었죠. 100-2P였는데 원래 100-2P고 QS는요? 10+4P인가요? 10+4P 이렇게 있었고요. 근데 선호 변화로 QD2로 바뀌었죠. 몇으로 바뀌었죠? 80-3P로 바뀌었고요. QS는 그대로 있죠. 그래서 균형 가격, 균형 양, 그 지금 균형 가격의 차이니까 P의 차이죠. P. 그러니까 이거를 100-2P는 10+4P 놓고요. 넘어가고 넘어오면은 92.6P다. P는 15죠. 자, 이때 조심해야 된다 그랬어요. 내가 구한 것이 가격인지 양인지 항상 그걸 주의를 해야 된다고. 지금 가격을 제대로 구했죠. 다음에 여기서는 80-3P는 10+4P 해서 넘어가고 70은 7P인가요? 그러면은 P는 10 이렇게. 이러면은 여기에서 이렇게 바뀌는 거니까 차이가 5가 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 15번은요. 탄력성에 대해서 이제 넘어갔죠. 부동산에 대한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을 설명한 것이다. 옳은 것은 단 다른 변수는 불변이라고 가정한다. 1번 수요 곡선이 탄력적일수록 완만할수록이죠. 공급이 증가할 때 균형 가격이 더 하락한다. 가격 하면은 위아래로 봐야 돼요? 좌우로 봐야 돼요? 위아래로. 가격은 위아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수요 곡선이 탄력적일수록 했으니까 더 완만할수록이잖아요. 이러면은 가격이 더 하락하겠어요? 덜 하락하겠어요? 가격은 덜 하락하는 거죠. 덜. 됐나요? 네, 그래프를 이렇게 연상하면서 하면은 어렵지 않습니다. 다음에 어떤 재화의 가격 변화율에 대한 다른 재화의 수요의 교차 탄력성이 플러스이면, 자, 교차 탄력성이 플러스예요. 교차 탄력성이 플러스면 이게 무슨 재화? 이게 0보다 크죠. 이러면 대체재죠. 예, 그래서 틀렸나요? 예, 틀렸습니다. 다음에 공급 곡선이 완전 비탄력적이면 했죠. 그러면 수직이죠. 수직이면은 수요 곡선이 아무리 이동하더라도 거래량의 변화가 없죠. 예, 근데 균형 가격의 변화가 없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틀렸고요. 그다음에 어떤 재화의 수요 소득 탄력성이 플러스이면 그 재화는 정상재이다. 소득 탄력성이 플러스. 이거는 맞죠? 예, 이거는 맞고요. 그다음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보다 작은 경우 가격이 하락하면 공급자의 판매 수입이 증가한다. 1보다 작다 그랬죠. 그럼 1보다 작으면은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서 지난번에 수비고도 말씀드렸나요? 1보다 작으면 여기죠. 여기. 예, 이 구간에 있을 때는 가격을 올려야 판매 수입이 증가하잖아요. 근데 가격이 하락하면 공급자의 판매 수입이 증가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반대로 돼 있죠? 예, 틀렸습니다. 그래서 정답 4번이고요. 됐습니까? 16번부터는 좀 쉬고 할까요?